선생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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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야, 선생님 작품은 저기 됐네요. 아, 이거는 제 사진이고요. 네. 제 작품. 아, 선생님도 작업하세요? 아니, 저는 작업은 안 하고요. 아, 네. 누가 그려준 겁니까? 아, 네. 어, 네. 작가 선생님이 그려준 아, 거예요? 네, 네, 네. 여기가 갤러리 담인가요? 아, 갤러리를 겸한 레스토랑. 레스토랑. 예, 네, 레스토랑도 하고 갤러리를 같이 해요. 요즘에 그런 문화가 많이 네, 확대되고 맞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된 그러면, 곳이고요. 그러면 거의 저희는 한 달에 한 분의 작가를 초대해서 한 달씩 그 초대 작가로 다 일주일이 아니고 있어요. 한 달. 초대전만. 네, 초대전만 하고. 있어요. 대관이 아니고 초대전만. 네, 네, 대관은 전혀 아니고. 그러면 네. 대표님께서 엄선된 작가만. 아,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작품 한번 볼까요? 아, 네, 네. 여기 제가 이제. 네. 인사동의 구석구석 명소를 좀 찾아보기로 했어요. 아, 대부분 보면 큰 길에서 네. 이렇게 뭐 자꾸 다니는 데만 다니는데 네. 인사동에 숨은 명소가 많잖아요. 아, 그렇죠. 인사동은 골목골목 안에 네, 괜찮은 곳이 많거든요. 네, 그런 재미가 또 네, 네, 예쁘죠? 인사동의 매력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들어오는 길도 아주 예쁘고 초입인데 네. 네. 저희는 그 인사동은 대부분 한정식 집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파스타, 피자, 스테이크, 아. 이게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에요. 정통식으로 하고 있고요. 비싸겠죠? 안 비쌉니다. 안 비싸... 너무 착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네, 너무 착한 가격. 가격? 예, 예. 맛은... 주인 닮아서 착합니다. 착합니까? 예. 일단 제가 봐야지. 뭐. 예, 예. 볼까요? 우선 작품 소개가. 아, 작품 소개도 또 중요하죠? 예. 아, 이 작가는 목포 작가인데요. 예, 예, 예. 이분은 이제 저.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요. 예. 아니 대표님께서는 갤러리 작가 소개해달라고 그랬더니 네. 우선은 소장품 자랑부터 하시네요? 아, 뭐 꼭 그런 건 아닌데요.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래 예. 귀한 거니까 좀 봐줘라. 아, 네, 네. 그러면 네. 그 이태리 밀라노에서 네. 그 이제 사온 작품들이 있어요. 이게 귀족 가문들은 자기들만의 메디치 가문처럼 자기들만의 문양들이 그렇죠?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여행 갈 때 이렇게 조그만 다래미 그리고 이게 예, 예. 직접 사용하는 대리미냐는 거를 그렇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직접 다 사용, 이미테이션이 아니고 다 여기 뭔가 넣어서. 오, 그렇죠. 수습, 뭐, 예, 예, 뭐 숯 같은 걸 넣었겠죠. 예, 불에 담근 예, 예, 예. 돌 같은 걸 넣었겠죠. 예, 예. 그래서 넣어서 이렇게 열을 가해서. 아, 예, 그렇지. 아. 이 미싱도 이렇게 다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더 많은데 지금 네. 창고에도 있고요. 지금 그냥 괜찮은 것들만 일단 엄선해서 여기도 있네? 이쪽에도 아, 네. 아이고 이거 방향이 영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 네. 그리고 여기 우리가 그 전시 공간이 두 군데인데요. 예, 예. 한 군데는 저쪽이고 한 군데는 여기 제 소장 작품들. 아, 잠깐만요. 이거는 다 일본 작가들 거예요. 예, 아, 요거는 일본 작가. 아, 선생님 소장전인데 일본 작가. 여기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죠. 요것도 일본 작가. 야, 선생님. 예. 작품 보실 줄 아네. 요거는 요것도 일본 작가. 잠깐만요. 예. 아, 선생님의 취향을 알겠다. 아. 아, 예. 저하고 이 집안에 걸었을 때 그냥 예. 그냥 편안하고 예쁜 그림들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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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네요. 예. 아, 좋아요. 이 작품은 이제 여기 전시했던 작가가 그냥 저한테 기증해주고 간 거. 빗살 모니터기. 예, 네. 김현미 작가님께서. 네, 김현미 작가 유명해요 지금. 요거는 아프리카 작가. 잠깐만요. 아, 이분도 여기서 전시 한번 했습니까? 아프리카 작가는 전시한 작가는 아니고요. 네, 아, 이것도 좋다. 우연히 서장하게 된 거고요. 우연히 소장. 잠깐만요. 아, 이분 작품 어디서 봤는데? 쌈지안에서 봤나? 아, 맞아. 그런 아, 거예요. 그렇죠. 예, 저희 예전에 저희 집에서 개인전 했던 작가고요. 아, 대부 작가인데. 아, 네, 네, 맞아. 했을 거예요. 이 작품도 여기서 했나요? 예, 이분은 탈북 작가인데요. 탈북 작가. 오성철 작가라고 해서. 네, 그 말에 눈빛이 너무 처연하고 그래서 제가 샀어요. 샀어요? 네, 샀어요 작가한테.
아, 잘하셨어요. 네. 그러셔야 돼. 얻으면 안 돼요. 작품은 얻는 게 아니에요. 이야, 좋다. 이 작품은 크고 작고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선생님, 그렇죠. 네, 이렇게 저기 작은 작품에 아주 그 뭐라 그래요? 이제 보석을 발견하는, 뭐, 그죠? 예. 아, 오성철? 예, 오성철. 아, 아까 그 말 그리신 분이? 예, 예, 같은 작가예요. 아, 이분 소개 좀 시켜주세요. 야, 작품 좋다. 아, 예, 이분 작품 좋아요. 어, 아, 그렇네요. 예, 그 유재석의 유퀴즈에도 이 작품 나왔었어요. 오, 그래요? 예. 네, 그 영국 대사님이 작품을 막 소개하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 영국 대사관에도 메인에 딱 이 작가 그림이 걸려있어요. 오성철 작가님? 예, 예. 저희 집에서 한 두 번 전시했었어요. 예. 아, 이제 여기 레스토랑 탐, 그 다음에 갤러리 탐. 메인 작가는 이번 주, 이번 달 작가는? 네, 작가 전시. 목포 출신 작가인데요. 네, 누구라고요? 강금복 선생님. 네, 남자분이에요. 예. 네. 그 이분 작품이 그 세종시 그 종합청사의 1억 공모전에 당선된 작가예요. 그래서 공모전에서 1등으로 당선이 돼서 이분 작품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금이 1억이었다는 거죠. 네. 딱 한 분한테만 주는? 아, 전체 상금이겠지. 아니, 그분한테 한 작품만. 예, 예, 1억. 네. 그래서 그 공모전에 그 대상을 받은 작가가 거기 메인에 걸리는 거죠. 이분은 한국화를 지금 하는 작가들이 참 수요가 없으니까 많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는 한지에다 그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화 같은 거는 덧칠해서 수정이 가능하지만, 예, 이런 거는 한 번에 물질로 그림이 완성이 돼야 되니까, 예, 이 사실 한국화를 그리면서 이런 식의 그린 작가는 내공이 대단한 거죠. 예, 그렇죠. 야, 선생님 그림 설명 하실 줄 아시네요. 제가요? 예, 작품 설명을 아주 잘하시네. 잘하는 건 아니고요. 예. 뭐, 오래되다 보니까 그림을 좋아하게 됐죠. 그렇지, 아, 네. 그러시구나. 아, 작가가 상주는 안 합니까? 그렇죠. 우리 집의 장점이 일반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면 작가가 주문하듯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그렇지 않아요. 그냥 보시고 싶으면 보시고. 고객이 설명을 원하시면 제가 설명해주게 되니까. 그래도 작가가 가끔 한 달 중에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야죠, 그죠?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지. 저기 이제 이분은 지방 작가다 보니까 많이 상주하지는 않는데. 그러시구나. 서울에서 전시하는 작가들은, 서울에 거주하는 작가들은 많이 오죠. 네, 그러시구나. 네. 대표님께서 작가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뭐 세종시에서 뭐 1억 작가로 당선되셨다니까. 그냥 작품이 새롭게 보이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소나무나 매화를 사실적으로 그려낼 수 있는 거는 그 어릴 때부터 그림에 타고난 천재적인 자질이 있는 분이죠. 그렇죠. 네. 대부분 작가 선생님들은, 네, 어릴 때부터 재능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타고난 뭐가 다 있더라고요. 네. 예술하는 거. 그럼요. 그냥 나중에 그 갈고 닦아서 하는 분하고, 이거는 그 두 가지의 부분이 잘 접목이 돼야 되는 것 같긴 물론 그렇죠. 해요. 예. 오, 다시 뜨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부분을 많은 사람이 맥맥을 이어가지 않으니까. 그렇죠. 예. 뜨는 게 바람직하긴 한데. 그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아, 그렇죠. 예, 자꾸 발전해 나가시니까. 예. 발전에 나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시고. 아이고. 귀찮게 안 해? 그래도? 어? 왜? 걸 아, 그러니까. 안 죽을래.
대표님. 아, 여기 공간이 아주 예쁘네요. 아, 네. 어, 봄이 왔어요. 네, 여기 조금 세단장 네, 여기 정원을 만들 거고요. 뭐 이미 네, 만들어졌는데 뭐. 아, 아니, 여기 다 이렇게 네. 좀 올려서 꽃도 좀 놓을 거고. 아, 돌다리? 만들어. 예, 예. 아. 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아, 여기 전체적으로 하단을 만들고 여기 잔디도 새로 깔아야 되고. 그래서 테이블도 아주 안 샀어요. 예. 아, 여기가 이제 앞으로 이제 봄에 꾸며질 때구나. 아, 네. 그럼 이제 진짜 예쁠 거예요. 예, 여기 포토존이네요. 예, 여기서 봄가을에 이렇게 네. 생맥주 마시기 너무 좋은 공간이에요. 어, 아, 여기 포토존이야, 네. 포토존. 네. 저, 이야, 대나무도 있고. 어, 여기 이제 저 기와집이. 예. 오래된 기와집. 그렇네요. 그 매 달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시가 바뀐다는 거죠? 아, 그렇죠. 사진전도 가끔 하고요. 가끔 사진전도 하고. 예. 예, 그때마다. 소식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온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유명해지면 못 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